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악연의 끝에 서 있는 두 남자의 하드보일드 누아르 액션이 펼쳐집니다. 영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의 배우 이완 씨, 조동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3920님이 와, 두 분 김을 잔뜩 붙이고 오셨다고. 잘생김. 오늘 시네타운 보라 눈 호강이라고. 수진님이요. 제가 좋아하는 이완 씨 나온다 해서 어제 잠을 설쳤다고. 마침 회사 식구들 다 외근 가시고 편히 보라 켜두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대요. 감사합니다. 4958님이 동혁 씨 단발 너무 멋있어요. 동혁 씨만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정말. 네. 이번 영화에서도 단발로 나오시는데 그게 가발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가발이었고요. 아. 네, 지금. 아니 이 머리는... 네. 되게 그 원빈님도 소화하기 힘들다고 막 이슈가 됐던 그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와, 드디어 만났어요. 단발 어울리는 사람.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야. 1849님이 캔디 오늘은 드라마 평일 오후 3시 연인 하윤과 지은이 만났네요. 두 분 드라마 할 때 만나는 씬은 많지 않았지만 한 번? 한 씬 정도였죠? 그죠, 그죠. 네, 너무 아쉬웠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울 것 같다고. 너무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맨날 네. 인별그램으로만 그냥 훔쳐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여기 나간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아니 막 그동안 뭐 다이빙도 하시고 뭐 자전거도 하시고 엄청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맨날 훔쳐만 봤는데. 아, 꼭 다음 작품에선 좀 많이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당시 오세현 감독님이 조동혁 씨와 나쁜 녀석들도 함께 하셨는데 당시 이미지 변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감독님이 또 먼저 역할을 제안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뭐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네, 또 제 또 좋은 작품에서 또 저를 또 캐스팅해 주시고 또 제 이미지 변신까지 생각해 주신 감독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꼭 들으시라고 네네. 해야겠네요. 네. 아, 좋은 분이시죠. 네. 3992님이 이완 씨 아내 이보미 선수를 위해서 직접 캐디를 맡기도 하고 아 정말 깜짝 놀랐다고. 전지훈련도 같이 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그냥 그때 사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네. 골프를 좋아해서 꼭 와이프의 이제 은퇴하기 전에 꼭 백을 한번 메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냥 일반 시합에서는 네. 제가 캐디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때는 약간 이벤트 경기였었어요. 연말에 이제 뭐 그동안 잘했던 해외파 선수들 그리고 국내파 선수들 다 모여서 약간 올스타전처럼 하는 네. 그런 시합 때 이제 이벤트로 저도 제가 이제 백을 한번 맸었죠. 네. 너무 스윗하시다. 아,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너무 늘 좋아 네. 보이시죠.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방송을 그래서 이제 캐디 하냐고 저보고. 체육 같은데? 또 체육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가까이서. 네. 혹시 막 아내분과 뭐 골프 대결 같은 거를 또 해본 적이 있으세요? 와이프가 연습 이제 할 때 저도 같이 시간 되면 같이 하는데 뭐 이제 재미를 위해서 골프를 하면 이제 좀 내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항상 제가 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역할 내에서 이제 내기를 제안하죠. 뭐 설거지하기라든지 빨래하기라든지 너무 생소하고 스윗하다. 위주로, 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되게 부러우실 것 같아요. 네, 좀 살짝 부러워요. 그죠, 그죠. 4883님이 키라 나이틀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건 뭐 네. 키라 나이틀리, 뭐 키라 동혁틀리 막 이렇게 별명 있으시잖아요. 닮으셨다고. 네. 이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너무 호감이었던 게 그 내복, 빨간 내복 같은 그 폴라티 입으셨는데 그게 너무 되게 성냥 패치 아니었나요? 그게 너무 되게 와 되게 뭔가 되게 성격도 좋아 보이시고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작품할 때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저렇게 네, 되게 호감인 분과 내가 작품을 하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원래 전 인별그램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그런 거 잘 거의 몰라요. 방송도 잘 많이 안 보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거의 모르는데 제가 알 정도면 거의 90%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너무 거예요. 너무 호감이었죠. 네.
핫했습니다. 네.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성격 좋아 보이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5938님이 조동혁 사장님, 동혁 씨가 운영하는 카페 종종 가는데 인테리어 너무 감각 있고 멋지다고. 카페 오픈하고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냐고. 아, 저도 궁금했어요. 저희가 촬영 때 갔었는데 네네. 굉장히 멋졌고 그리고 코로나 때 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렵진 않으셨을까. 코로나 때는 뭐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로 다 힘들었잖아요. 네, 저희도 뭐 굉장한 적자를 보면서 간신히 버텼고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풀렸으니까. 아 이제 더 나아지겠죠. 네, 네. 네.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너무 저 좋겠어요. 처음 이제 영화 찍을 때 미팅 장소로 맞다. 감독님이랑 뭐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모였을 때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이더라고요. 네, 한남동 쪽에 위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아유, 너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가게 안 나갔었고 네, 농담입니다. 4002님이 이완 씨, 동혁 씨 두 분 다 운동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시잖아요. 혹시 두 분 같이 뭐 필드에 나간 적이나 같이 운동한 적 없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진짜 두 분 저는 아까 준비하면서도 두 분 굉장히 약간 친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연락하고 보고 뭐 이러지는 못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 잘해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되게 좋아하고 형을 골프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귀여워요 마니가. 네. 저 진짜 너무 귀여워서 볼 때부터 이 녀석 귀여운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 되게 자주 해서 막 되게 귀여워해서 너무 귀여워서 특별히 네. 뭘 한 건 없는데 그리고 본투비 사랑스러우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공 한번 쳤는데 듣던 대로 굉장히 잘 쳐서 네, 놀랐습니다. 네. 그 공이 골프공인가요 축구공인 건가요? 아 골프요 골프. 아 골프. 네네. 축구도 또 잘하신다고 들어서. 아니 근데 두 분은 저도 궁금해요. 구상공사님은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나신 거냐고. 왠지 운동하면서 어디서 한 번쯤 공 한번 같이 찼을 것 같은 사이인 것 같다고. 축구를 좋아하세요? 아니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너는 축구도 잘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에 그래갖고 소문이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운동 잘한다고. 아, 축구를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8번씩 했었거든요. 네, 일주일에 8번. 작품이 없을 때는 뭐 아침 때 하고 저녁 때 한번 하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 생활하다시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축구를 좋아했던 연예인 분들은 거의 한 번씩은 다 만나 뵀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씩은 세상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제가 끊어졌어요. 왼쪽이. 그래서 이제 축구는 조금씩 자제하고 이제. 네. 아유 조심하세요. 저희 집에도 축구는 안 하는데 인대가 자주 끊어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완 씨, 조동혁 씨 참 두 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오시면 한 번씩 이런 거 진행하는데 밸런스 게임 해보셨죠? 처음 해봐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도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평생 한 가지 운동만 해야 한다면 축구, 골프, 스쿠버 다이빙. 하나, 둘, 셋. 스쿠버 다이빙. 오~, 오. 아까 축구는 또 못 하셨으니까. 네. 너 축구 얘기 그렇게 해놓고 지금 꼭 아유, 인데 아킬레스 때문에. 아킬레스 건 때문에. 네. 친구들과 수다 떨 땐 커피, 술. 하나, 둘, 셋. 술. 커피. 오. 야, 진짜 안 맞는다 너랑. 아니, 술 좋아하시잖아. 아니, 나 술 안 좋아해. 아, 진짜 그래요? 아니, 술 좋아. 술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무조건 술을 한 잔씩 끝나고 그때는 이제 여행 갔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거의 안 마시지. 맞아요. 술 잘 안 드셨던 네. 것 같아요. 밥 먹을 땐 줄 서서 먹는 맛집, 집에서 편하게 배달 음식. 하나, 둘, 셋. 줄 서서 먹는 맛집. 우와, 와, 이렇게 틀리네요. 진짜 다르다. 오, 대박. 야, 그래서 잘 맞는 거야. 그런가 봐요. 네. 맞아. 아, 오히려. 네. 우울할 때 보는 영화는 액션, 멜로. 하나, 둘, 셋. 액션. 멜로. 우와. 야. 와, 이렇게 나왔네.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 몇 개 질문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요. 재밌겠다. 재밌죠. 이게 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평생 동안 운동 안 하기. 평생 동안 음식 맛 못 느끼기. 하나, 둘, 셋. 평생 동안 운동 안 하기. 느끼기. 야. 오, 어디 처음부터 이렇게. 야. 다르신가요? 와, 참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운동 안 하기는 참을 수 있잖아요. 운동은 약간 이제 사실 하기 싫지만 숙제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왜 그런 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생활화가 돼 있다 보니까
20년을 운동을 하면서도 하기 전에 싫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싫을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 안 하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심심해요. 네. 뭐라도 해야 뭐 이렇게 네, 삶에 또 활력도 생기고 그렇죠. 네, 건강도 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평소에 무슨 운동 하세요? 저도 뭐 골프랑 스쿠버 다이빙이랑 뭐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다이빙 자전거는 좀 재밌긴 하죠. 네네 재밌습니다. 저도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동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꼭 가는데 뭔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틀에 한 번 가면서도 아 되게 가기 싫다는데 가고 오면 또 개운한데 뭔가 그렇더라고요.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 이렇게 다 틀린 게스트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다.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5월 25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 저는 어제 따끈따끈하게 미리 받아서 좀 봤습니다. 영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언니가 해라. 언니가 해. 뭐 저희 영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요. 뭐 친형제처럼 지내던 이 두현과 영민이라는 인물이 아주 사소한 오해로 서로 틀어지게 되면서 그 오해가 점점 깊어지며 그 둘이서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네. 서로 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딸들 때문에 생긴 오해고 네, 그것 때문에 서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네, 서로 싸우는 지키려고 네. 그래서 제목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죠. 네. 아니 두 분 다 아이가 없으신데 어쩜 그렇게 아이를 바라볼 때 눈에서 꼬리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아이 또 좋아하시는 게 느꼈어요. 그때도 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때. 네. 자 우리는 이쯤에서 이완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어떤 곡이죠? Dirty Taxi, B의 네. 네. 노래죠.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군대를 28에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0에 딱 제대를 했어요. 늦게 가셨고. 그 사회에 나와서 이제 30대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너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의 매형이 될지 몰랐었죠. 그냥 너무 그냥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자주 들었었어요. 크게 듣고 크게도 듣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족이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다. 근데 직접 그 작사 작곡에 참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코드가 저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와 네. 인연이네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의 조동혁 배우 이완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주님이 이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이완 씨가? 아 멋있다. 눈 호강 중. 아령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영화 보고 조동혁님 카페 가면 얼굴 보여주시나요? 아 그럼요. 알스윗하네요. 네. 네.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로 역할을 바꿔서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뭐 역할 두현의 역할 설명보다는 캐릭터의 느낌은 제가 느꼈던 느낌은 정말 자상하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런. 너무 좋은 형 있잖아요. 그런 좋은 형이지만 한번 딱 화났을 때 정말 눈빛이 변하고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현은. 네. 영민은 그러니까 야망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감옥에 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제 자리를 뭐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리가 그 영민을 만든 그렇게 만든 거지 뭐 야망이 있었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좋고 좋은 동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영민 역할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되게 착하게 나오다가 이제 자리가 이렇게 사람 만들면서 이렇게 변한 느낌을 주는 그 계기가 있는데. 그때 표현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서 네, 보면서 저도 놀랐었어요. 네. 약간 두 분의 역할이 크로스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좀 되게 신선했어요. 재밌었는데 3224님이 두 분 시나리오 읽고 역할에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다고 시나리오를 뭐 읽은 느낌을 또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어떠셨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는 촉법소년이라는 다른 영화사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작품도 저한테 돌아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되면서 그냥 엎어졌나 보다 흔히 네, 그래갖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예산 조금 이렇게 저예산 버전으로 약간 조금 각색이 되면서 이 시나리오가 또 돌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거 그 작품인데?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혹시 이거 그거 아니냐?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아 이거 운명인가 보구나. 내가 해야 되나 보구나 싶어서 하게 된 작품이죠. 네. 운명이었다. 네네. 이완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느낌이 괜찮아서 일단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영화가 있다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멜로가 아니라고. 무조건 해도 된다고 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또 좋은 멜로 들어오시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5996님이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동혁 씨 예전 인터뷰 보니까 조폭 깡패 건달 역할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저는 이번이 처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셔가지고 전 전에 했던 걸로 왜 기억을 했죠? 근데 아니 저는 이제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게 좀 가볍고 막 동네 막 이렇게 막 면티기 늘어난 거 막 있고 막 동네 막 이렇게 팔자로 걸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양아치가 되는 네,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지 이렇게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소원을 못 이뤘습니다. 약간 네. 풀어진 그런 네네네. 걸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2849님이 감독님께서 두 분을 얘기하실 때 조동혁은 완벽주의자, 이완은 노력파바유라고 하셨다고 둘 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공감하시냐고 서로 한번 얘기를 해줘볼까요? 어땠는지. 저는 현장에서 그 사람마다 이제 대본을 해석하는 그런 이해도가 틀리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데 동혁이 형님이랑 현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연기를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던 적이 많아요. 이렇게까지 또 생각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디테일했었고 진짜 완벽 감독님 딱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세 번 이상은 더 깊게 들어가셔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네. 이제 조동혁 씨. 아예 감독님이 그러니까 저도 같이 연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감독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셔서 현장에서 이제 마주쳤을 때 순간 집중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녀석 의외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셔서 하는 내내 감사했죠. 제가 고맙고 네. 약간 감독님이 중간에서 잘하시던데요 하면서 약간 또 자극도 하셨나봐요. 그렇죠. 네. 네. 0334님이 예고편 보고 왔는데 액션이 두 분 뭐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라고 깜짝 놀랐다고. 액션 호흡이 또 어땠는지 궁금하시네요.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데 많이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액션은 무조건 고생하죠. 네. 진짜 몸이 아프거든요. 사실 보는 건 되게 쉽잖아요. 보는 것도 안 쉽던데요. 저는 보는 건 되게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찍어보면 이게 실제로 했던 것보다 굉장히 화면에 표현이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세게 뭔가를 빠르게 해도 화면에 뭔가 어설프게 나올 때가 있어서 뭐 서로서로 막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 전에 또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워낙 형님도 또 운동 좋아하시고 액션을 되게 또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그런 액션 또 잘한 너무 잘하셔서 되게 많이 놀랬었어요. 그때 저도. 네. 액션 스쿨을 또 다니셨군요, 두 분이서. 그렇죠. 뭐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했는데 저는 친한 팀이 액션 팀이어서 네, 네. 나쁜 녀석들 팀이었다고. 네, 맞아요. 네, 그 팀이 맡아주셔가지고 너무 친해서 자주 정말 자주 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좀 뺀지 될 것 같잖아요, 와니가.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곱게 생기셔서 그래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거의 매일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그런 것보다 이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좀 최대한 이제 모든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또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미리 완벽하게 숙지를 안 하고 합 같은 거라든지 몸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또 모든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예,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예. 네. 0334님이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액션이 화려하고 그래서 놀랐는데 영양제나 몸보신 음식 좀 챙겨 드셨냐고. 이거는 뭐 늘 먹고 있습니다. 어떤 거 주로 드시는지. 아니 뭐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보약도 챙겨 먹고 뭐 늘 먹는 것 중에 하나죠. 오히려 밥보다 더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약은. 네. 저도 비타민은 항상 챙겨 먹고 그리고 홍삼. 홍삼이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 제 몸에. 그렇죠. 네. 또 몸에 맞는 게 있으니까요. 액션할 때 꼭 그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혈류량이 막 돌아야지 그래야지 고통도 없어진다고 막 그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 구사공원님이 맞아요. 현장 분위기가 엄청 좋았을 것 같다고. 왠지 촬영하다가 막 쉬는 시간에 막 운동하고 이랬을 것 같다는데 아유 그러긴 이 영화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어떠셨어요? 분위기는 저는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았고 뭐 일단 형이랑 같이 현장에서 뭐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딱 갔을 때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때 생긴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낫겠다. 이런 거를 형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형이랑 찍을 때. 예. 저희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찍은 영화는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찍다 보니까 이게 뭐 축구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예, 끝나고 나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되게 둘 다 그리고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진짜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쯤에서 또 조동혁 배우님의 또 신청곡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이죠? 샘 스미스의 곡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I'm not only one. I'm not the only one. 네, 이 노래는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자주 하러 가는데 네, 바다에서 스피커에 이렇게 이 노래를 딱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너무 거예요. 좋아요. 와, 진짜 좋겠다. 그래서 네. 네 생각이 그래서, 나요. 네, 그 기억이 딱 나서 신청했습니다. 네, 우리 상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공구사원님이 동혁 씨 볼 때마다 드라마 나쁜 녀석들 떠올라서 흠칫할 때가 있다고 그때 연기 너무 강렬했거든요 하셔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살인정보업자 정태수 함께 들어보시죠. 나 잘 봐라. 나도 경찰 같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난 경찰 아니야. 그래서 너 같은 새끼 죽여도 상관없다구나. 알겠어? 세 번 다 물어봤다. 잘 가라. 무서워요. 잘 가라. 정태수 역할 맡기 전에 액션이 너무 하고 싶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쉬었다고요. 이 정도로 너무 액션을 네.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액션 같은 거 진짜 너무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삭발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네. 엄청 심하게 하셨다고. 몇 킬로 정도까지? 그때 70kg 나왔지. 69kg, 70kg. 아니 키가 몇이세요? 키 되게 크지 않으세요? 네, 93인데 제가 와 너무 말랐다.
평상시에 80kg, 78kg 나가는데 네. 그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뺐냐면요. 역할이 살인 청부업자잖아요. 직업이. 네. 예. 근데 아, 캐릭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조직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날라다니고 막 싸움 잘 하시는 분들은 호리호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빨라대니까.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액션을 잘하고 싶어서 몸이 가벼우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빼셨군요. 네네. 이때 혹시 뭐 직업병 같은 거 없으셨냐고. 약간 느낌이 직업은 살인 청부업자지만 거기 출연하신 분들이 뭐 조직폭력배도 있고 뭐 사이코패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극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처치하는, 네, 처단하는. 통쾌했죠. 약간 어벤져스가 된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한국판 어벤져스다라는.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네. 그런 작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또 네.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윤진영님이 천국의 계단 때 이완 씨 처음 봤던 충격이 떠오른다. 와 정말 센세이션했죠.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반항아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학교에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완 씨의 데뷔작이죠. 드라마 SBS 드라마네요. 천국의 계단 컷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나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준 사람 네가 처음이야. 난 생일날 미역국 먹는 줄도 몰랐어. 생일 선물도 처음 받아봤어. 나한테 그렇게 웃어준 사람도, 나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준 사람도 네가 처음이야. 귀여워. 와우, 너무 귀엽다. 얼굴은 그대로신데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20살 때 네. 처음으로 연기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첫 대상 거죠 거의. 네. 너무 쑥스럽네요. 귀엽다. 너무 이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계속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 캐릭터를. 네. 와 이게 벌써 19년 전 드라마라고. 우와. 세상에나. 어떠세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박신혜 씨도 결혼했고 백성현 씨도 아빠가 됐고. 그러니까요. 됐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신혜 같은 경우는 제가 신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고 제가 20살 막 이랬을 때니까 그냥 제가 뭐 이제 촬영하다 보면 막 의상 갈아입을 때 그때 신혜가 뒤돌아 있어 오빠 옷 갈아입을게 하고 앞에서 옷 갈아입고 막 이랬었거든요. 급해서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성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가 아기 아빠 저도 아직 아기가 없는데 아기 아빠가 돼 있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19년 전이라고 해도 그때 첫 작품이라서 가끔씩 이제 뭐 방송에 그런 아베 마리아라든지 OST 뭐 아직도 나오죠.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롭고 아련해요. 명작이지. 그래도 그대로십니다. 우리 광고 듣고 두 분과 마지막 이야기 벌써 나눌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피는 물보다 지나다를 기다리고 있을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하시죠. 네, 저희 영화 피는 물보다 지나다 요즘 그 극장을 많이 못 갔잖아요. 저도 많이 못 갔는데 이제 좀 규제가 많이 풀려서 찾아뵐 수 있으니까 또 제목이 또 피는 물보다 지나다가 이렇게 너무 과격한 액션이 아니라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들과도 또 볼 수 있거든요. 배우자분 아니면 여자친구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얘기 다 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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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아무튼 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스 풀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네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곡은 또 조동혁 배우님의 추천곡이네요. 에드시란의 Shape of You인데요. 이유가 있다면? 아 이것도 제가 바다에서 듣던 곡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